다음은 9번 항목입니다. Modifying columns, rows, and cells죠. 칼럼과 로우와 셀을 수정하는 건데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뭐 어려운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칼럼을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이미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옮기거나 옮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만 폭을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개를 같이 드래그 앤 드롭 드래그죠. 여러 개 드래그 한 다음에 이것을 같이 이렇게 어느 하나를 폭을 조정하면 세 개가 같이 조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을 드래그하게 되면 여러 개가 지정이 되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 블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걸 합칠 수도 있고 다시 분해할 수도 있고 이것이 간단한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니까 그걸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참조해가지고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면 챌린지가 있습니다. 챌린지 파트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읽어보시고 한번 이그잼플 파일이 있으니까 이그잼플 파일 열어가지고 이그잼플 파일 여기 있죠. 열어가지고 이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지시되는 내용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안 된다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